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 켠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야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까지 시비하는 줄 아십니까? 손톱까지 시비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고 제가 말이 아니면 상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 어른들 말씀이 말이죠. 딱 지금의 민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정책과 전략과 그리고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논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말 같지 않은 말을 제가 이 뉴스에 담아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참, 그래서 저도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민주당 말 같지 않은 말을 가지고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정치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민주당의 내심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뭐 국민안전대책회의를 열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안전대책? 아니, 안전이라고 하는 큰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보가 들어가 있고 또 안보라고 하는 큰틀 안에 또이 국민의 안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보와 안전을 어떻게 보면은 뭐이 상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이게 서로 어떤 것이 더 폭넓은 개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가 진정으로 안전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안전. 외부로부터 위협을 막아내는 것만큼 더큰 안전이 어디가 있어요? 꼭 불났을 때 생명을 건지는 것. 이것만이 안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친일 국방이라고 얘기한 제가 바로 엊그제잖아요. 스스로 모순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재명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이가 말이죠. 또 이상한 말을 했고, 또이 뭐냐.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면 자기가 사과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하고 거의 사춘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밑에서 대변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죠. 예. 아니, 자기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하고 이 동격화시키고 있는 이 수준 이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김의겸이. 이거 빨리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컷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김만배의 돈 쓰는 거. 수십억을 뿌리고 다니는데 이게 결국 선거 자금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그 갑자기 화재 현장을 달려갔습니다. 예,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열린 화재가 있어요. 자, 이 화재 현장에서 최고위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국민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했냐? 현장 최고위에서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자, 여기에서는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직접 대화에 나서자. 제발 이게 이러려면은 자, 이재명이가 먼저 포토라인에 나서 달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지금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 뭐 듣기에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서 이거 딱 포토라인에 본인이 서서 조사를 받아라. 그게 결국은 국민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이 그 화재 뭐 이런 뭐 이런 데서 오는 재난 이런 데서 오는 국민의 안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머릿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거, 이 스트레스 제거하는 것도 국민의 정신 안전에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이의 여러 가지 비리에 버티는 거, 거짓말하는 거, 여기에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 얼마나 받습니까? 이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전이라는 말을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꺼내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방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부 예산을 두고 여야정에 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윤 대통령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다만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회복, 서민들의 희망과 꿈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이다. 그래서 예산안 논의가 우선이고 그 예산안 속에 민생과 안전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잖게 이제 거부를 한 것이죠. 이 얘기, 그러니까 예산안 안에 민생 안전 모든 게 있다. 저도 그랬잖아요. 이 국정,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정 연설을 만드는 것은 시정 연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대통령 연설이 아니다. 내년도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언제, 어떻게,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다. 이거를 알아야 국가 운영 전반을 짚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예산안 관련 대통령 연설을 만들겠다. 이거는 국정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비판한 바 있어요. 저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이 포인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차피 이제 오늘 대통령 동정 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0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이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이 기관장들,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스가 뭐냐면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최일선에서 뛰는 이제 기관장들인데, 여러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주민이 잘살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고민해주고, 또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소속 정당이나 진영은 달라도 주민들이 잘 살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자 의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뭐 국민안전, 이 여야정 안전대책회의, 예, 이거를 제안한 이 뻔뻔스러움, 이게 결국 뭡니까? 기본적인 의도는요, 마치 이재명이 지가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엄청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진정한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뭐한 10여 가지 지금 이 죄목으로 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는 피의자가 아니다. 범인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눈과 머리와 귀에는요, 이재명이는 범이자야, 피의자야. 이게 꽉차 있잖아요. 이 범법자, 피의자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거 빨리 왜 조사를 안 받나? 아니, 검찰에서는 뭐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조사 결과 하나도 발표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왜 이재명 하나 못 잡아먹나? 못 잡아놓나? 이런 지금 비판이 지금 굉장하셨습니까? 자, 정반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미지를 탈색시킨 거예요. 신분, 얼굴 세탁. 얼굴 세탁하는 거, 이미지 세탁. 그래서 나는 그런 피의자가 아니야. 나는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야. 그 야당의 대표성, 야당 대표의 정체성. 나는 깔끔한, 깨끗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진정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자기 이미지를 탈색하면서 야권의 이 토끼들의, 말하자면 집토끼들의 결속을 도모하겠다. 내가 얼마나 국민을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냐.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다른 거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청담동 지하바에서 술 마셨냐 안 마셨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야권이 오직해야 이렇게 가짜 뉴스를 받고 전국을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끗한 이미지, 안전, 술 마시는 대통령,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이재명,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마치 자기가 전국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거 뭐참 기가 막혀서, 이거 갑자기 말이죠, 이 순톱 논쟁을 야권에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자,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카메라에, 바로 이제 어제 이 언론 카메라에 윤 대통령 손톱이 잡혔답니다. 손톱이 잡히니까 이거를 야권에서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언제 이 손톱 사진이 잡혔느냐? 어제 이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이 볼펜 사인펜을 들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된 거예요. 이거를 딱 잡아갖고 야권에서 이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톱을 가지고 당연히 야권에서는 지금 없는 홍도 만들어서, 아니 술집 안 갔다는데도 갔다 오게 되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톱 길이가 기네, 지저분해, 뭐왜 여태까지 이걸 안 자르네, 뭐술 마실 시간은 있어도 손톱 자를 시간은 없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야권의 실체예요. 야권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정 운영의 동반자, 파트너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면에서나 안보면에서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여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손톱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야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는 거 보면은요. 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윤석열 더러운 손톱 얘기가 돌고 있죠. 술 처먹을 시간은 있어도 손 씻고 손톱 값을 시간은 없나 봅니다. 자기관리도 못하는 자, 이게 국가관리를 맡았으니 개판될 수밖에 없죠. 깨끗하고 깔끔한 우리 이재명과 비교 불가죠. 이재명이하고 비교해요. 이재명이. 아 참. 이재명. 역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표 중에 말이죠. 이재명 같이 죄목으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대표가 있었습니까? 이거는요. 손톱 갖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률 질서를 무너뜨린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예. 손톱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사적인 거잖아요. 그러네 공인이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로서 수 여러 개 지금 이 걸려 들어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거기에 방탄조끼를 대여섯 개나 끼고 있는 당 대표를 본 적이 있느냐? 공직자가 말이죠. 아니 공인이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이거하고 어떻게 손톱하고 비교합니까? 설령 이게 사실이고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요 이 손톱은 뭐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쁘면 조금 늦게 깎을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국정에 매달리다 보니까 손톱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손톱 같은 거 신경 쓰면 되겠어요? 굵직한. 그러니까 어제도 11차 민생경제회의 80분간을 생중계로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회의할 때, 수보회의할 때, 언론 앞에 카메라 나타날 때 말도 A4 용지 하나 딱 두고 그 A4 용지 하나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맨날 문제가 되고 A4 용지에 써준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은 구릉나라, 한나라에 사는 대통령이나 이런 비판까지 받았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손톱 하나 이 까, 아, 좀, 아, 좀 늦게 깎아가고 길어질 수 있다. 아니, 이발도 늦게 오면 길어질 수 있어요. 손톱도 마찬가지. 저도 뭐 손톱, 뭐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네요. 저도 뭐 자주 손톱을 깎는데, 예. 이게 과연 문제가 될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걸 비교하니까 또 김진애가 또턱 나섰어요. 이 김진애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비례대표 1번을 밀어내기로 밀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김의겸이 지금 뺏치달게 시켜갖고 김의겸이가 얼마나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까? 자, 김진애는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딱지 붙일 수는 없지요. 예, 그러면서 시바스 리가를 감추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오늘 도어스태핑에는 윤석열 대통령 손톱 사진이 없습니다. 어제 비상한인 화기애애 자화자찬 회의 아닌 보고회 때와 비교해 보려 했더니 기자들이 국격 때문에 안 찍었나 안 싫었나 김진애도 할일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 자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 뭐 열린 뭐 민주당인지 뭐 더불어민주당인지 비례대표 일본으로 다 이게 민주당의 비례대표 다는 아니겠지만 예,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주당 의원 제대로 된 민주당 비례의원들의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김진애 이거 SNS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온라인에서 떠드는 이 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자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국민의 상을 가지고 여야 지도자를 비판하고 그래야죠. 예. 비판할 소재가 마땅한지 안 마땅한지조차도 모르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술 먹을 시간이 있어도 손톱 깎을 시간은 없냐? 깨끗하고 깔끔한 우리 재명과 비교 불가하다. 이런 걸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다하다 이제 손톱 가지고 난리냐? 별걸 가지고 스트집이다. 싸울 가치도 없다. 바쁘면 못 깎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치인까지 나서서 손톱 이야기하는 건 뭐냐? 참 전투력 상실이다.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의 이 감정, 정서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이 김만배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 제가 이제 엊그제도 한번 보도해 드렸는데 이 최재훈 기자가 이 기사를 아주 쉽게 잘 정리하고 있어요. 최재훈 기자가 쓰는 에그스토리에 나와 있는 김만배 출소할 때 헬멧 쓰고 나타났다. 그러면서 김만배하고 쌍방울 부회장의 특별한 관계 이렇게 제목을 달고서 정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김만배가 대선 자금을 줬다. 누구한테? 쌍방울 부회장 누구냐? 이름이. 예, 저는 뭐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 쌍방울 이 부회장이 최우향 55세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한 20억 원을 줬는데 왜 줬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조폭 출신이다 이거예요. 최연소 성균관 부관장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만배가 지난 10월 15일 날 이제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구치소에 잠시 이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새벽에 헬멧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이 김만배가 차에 탈수 있도록 길을 잘 안내해주고 사라진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남욱하고 배성준은 이 전부 다 돈을 줬다. 그리고 정영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영학하고 남욱하고 유동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비해서 오로지 김만배 혼자만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인방 중에. 왜 그러겠느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최후 향인은 누구고, 그리고 이제 쌍방울 회장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핵심을 간략하게 말씀을, 이거 뭐 기사도 이거 굉장히 길어요. 20억 원을 줬어요. 20억 원을 언제 줬느냐? 2019년도 5월에서 2020년도 11월 사이에 줬다는 겁니다. 예, 이때 줬는데, 이 20억을 최우양한테 줬는데, 20억을 준 거는요, 구체적으로 딱 시점은, 그러니까 2019년도 5월에서 2020년도 11월 사이에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얼마만큼이나 빼내느냐? 473억 원을 빼내요. 예, 473억을 빌려가. 그리고 여기에서 2020년도 2월에 20억을 최우양한테 줬다. 그리고 2020년도 6월에는요, 30억 원도 주고, 또 90억과 150억 원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주는데, 바로바로 또 이거는 갚는 형태를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속이지 않아요. 그런데 20억은 말로는 빌려주는데, 준다고 해도 자기는 안 받겠다. 왜? 최우양이가 심성이 너무나 착하다. 근데 최우양이는 누구냐? 최우양이하고 쌍방울의 김성태. 이 김성태는 최우양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그래서 김성태하고 최우양하고, 그다음에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이런 사람들은 호남의 조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돈을 줬겠느냐?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될 때, 뭘 했냐면요. 대장동은 반드시 공공개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 줬다는 겁니다. 이 공공개발하면은 남욱이든 김만배든 뭐 유동규든 정영학이든 완전히 망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한탕을 노렸는데, 그래서 공공개발을 못하도록, 그래서 민관 관민 개발을 하도록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로비를 하는데 써먹은 게 결국은 이제 이돈 가지고 이제 로비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영학, 그다음에 남욱,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한이 그룹이 돼가지고 위대사 에서도 한탕 건지고, 대장동에서는 수천억을 또 건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재명이 돈 얼마 줬다라고 지금 저 자백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만 딱 입을 다물고 있고, 이 김만배는 결국은 지금 이 애국 스토리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최우양한테 20억을 줬는데, 이 돈은 자금일, 선거 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개발로 넘기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이 김만배를 통해서, 이 남욱이가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작년 말 검찰 조사에서. A 의원한테 민주당의 A 의원 측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A 의원하고, 이재명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이 로비에 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김만배, 그러니까 이 2억 원은 쇼핑김에 담아서 김만배가 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화영한테도, 이화영이가 이제 이재명의 측근이니까요. 김만배는 남욱하고 배성준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이 배성준은 천하동인 7호 주인공이죠. 이 기자 출신. 돈을 받아가지고 이 8천만 원을 또 이화영한테 이 김만배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행들 여비도 주고 휴가 내고 성금도 넣고 동네 사람들 밥도 사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이재명 쪽으로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야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주고 A 의원한테 주고 그다음에 최우영한테 주고 근데 이재명한테 돈 줬다는 안 해요. 이거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김만배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입을 딱 닫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배성준이가 말이죠. 이 남욱한테 돈을 줬는데 이 돈은 배성준의 돈은
이 YTN 중간 퇴직과 같고 말해서 줬는데 뭐라고 검찰에서 배순진은 말을 돌렸느냐? 남욱에게 빌려줬지 로비나 정치 자금으로 쓰이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해서 정치 자금 가능성을 일축하고 자기는 몰랐다.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 적용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최우양이하고 또이 김만배가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 잘 일만 이런 일이 안 터졌으면 상장사를 인수해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20억은 그동안 신세를 많이 줘서 도와준 것이고 빌려준다고는 줬지만은 받을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천화동인 1호, 1호에서 이게 직거잖아요. 473억 원을 빼왔는데 여기에서 일부가 20억으로 쓰였다는 건데 당시 말이죠. 15억 원가량은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거래 은행들에서 5만 원권이 시가 말라서 비상이 걸렸다라는 말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우양하고 죄송합니다. 최우양하고는요, 이 20억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양이가 운영하는 기업 인수 전문회사에 30억을 빌려줬다가 석달 뒤에 돌려받고, 이게 2020년 6월경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천화동인 1호는 최우양에게 90억에서 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두세 차례 보냈다가 하루 이틀 만에 또 되돌려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와 최우양 관계의 자금 흐름을 검찰에서 제대로 포착만 하면 이게 이재명이한테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 이게 대선장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의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의겸이가 오늘 입장문을 내가지고요. 당정 내 셋이서 우르르 자기한테 몰매를 가하고 있고 폭력적이까지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세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유촌의 총재까지 지낸 분인데, 이세창한테 들은 얘기를 보도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느냐? 예,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잘못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왜냐면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DNA까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DNA 유전자에는 사과와 성찰이 아예 없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윤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면 그때 본인도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게이 김의겸입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자, 제가 이 푸른닷컴의 전영준 대표가 오늘 페북에 조금 전에 입장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청담동 술 마신 거 이거는 가짜다. 아, 이거는 그럴 리가 절대 없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이재명이가 지지자 결집을 통해서 반격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한마디로 정권을 잡아서 국정 경험을 없는 경험을 한 자들이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이 뉴스가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냐? 왜냐하면 7월 20일에서 21일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고 또 나토도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최악의 상태일 텐데 새벽 2시까지 술을 한가하게 마신다? 이거 가당치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경호상 절대로 지하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절대로. 왜? 탈출이 유사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술은 좋아하지만은 새벽까지 술은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한테 이 전영준 대표가 직접 물어봤는데,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 그리고 10명 이상이 마신 적이 없다. 예. 왜냐면은 최고위 보수를 받고 너무나 바빠서, 더군다나 요즘 30, 40대 변호사들은 술 마시기는커녕 저녁 식구들하고도 어디 다닐 시간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이세창 이 제보자. 이세창이라는 사람은 여의도 정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해바라기 정치인이다. 아주 뭐 이세창 이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저는 뭐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정가 인물들은 참 모르네요, 많이. 뭐 여의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해바라기이다. 그래서 뭐 하여튼 상당히 이세창 이런 사람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SNS는 이세창을 데려다가 먼저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라 하나 볼까요? 이 얘기에 대한 진위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당부. 윤 대통령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이참에 술을 끊어라. 끊지 못하면 대통령의 구조수는 계속 양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고 종북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술생각이 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윤씨 집안의 사람이 이제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집안의 사람이다. 이러한 SNS를 내놓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방송 SNS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